안녕하십니까. 남양주에 살고 있는 꼰대 김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꼰대는 꼰대인데 조금 발칙한 꼰대입니다. 발칙한 꼰대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는 소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을 먹는 이준석 같은 청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2, 제3, 제4, 제5의 이준석 같은 인물이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이준석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 꼰대는 이준석을 지지할 겁니다. 이준석은 절대로 기성 꼰대들에게 무릎 꿇지 말기 바랍니다. 꼰대들을 부끄럽게 하고 꼰대들을 겸손하게 하고 꼰대들로 하여금 정말 젊은 사람들이 날개를 활짝 펴서 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데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끔 우리 이준석 청년, 이준석 전 대표 힘내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에 사는 꼰대 우리 이준석 전 대표를 위해서 영웅본색 OST 방현정을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으라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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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청년들, 너희들 나 이 나라의 영웅들이다! 으라차차!
그래서 자.